7월 9일 목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뭐 별로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네. 만기이지만 뭐큰 폭의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기 이전에 오히려 좀 눌리는 모습이었다가 오늘은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기관에 의해서 시세 네. 흐름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 CNBC에서 나왔던 재밌는 기사 하나를 찾아보면 애플 맵에 관련된 것이 경기에 관련된 신호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역별 애플 맵 검색 이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고 지역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네. 자, 드라이빙 신호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애플맵을 검색한 그 검색 쿼리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뭐 갈아탄 것은 뭐 크게 좀 증가, 뭐 약간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7월 4일 구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녀야 될 연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줄었단 말이에요. 저 어디서 줄었나 봤더니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모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예.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뭐 플로리다 같은 지역은 지금 역대 최고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어떤 차이가 분명히 내비게이션상 애플 내비게이션상 변화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리스크가 부분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초기처럼 사망자가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감당해 낼수 있고 미국 전역의 효과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리스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것을 위험으로 느낄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런 지표로도 알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지표가 나름 뭐 지표의 선행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선행성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리드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종시마다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 구니호가 얘기했던 증시 4계절에 있어서의 개인 투자자의 시장별 매매 동향인데, 자, 지금 누가 뭐래도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예. 다 산단 말이죠, 양시장을. 네. 실적 장세로 넘어오게 되면 코스피는 착시를 하면서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주를 옮겨 타는 모습, 역금융 장세로 갔을 때는 반대의 그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넘어가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번에 장세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점 찍고 빠르게 올라왔던 그 시기에 실적 장세와 비슷한 모습을 아그이 금융 장세와 비슷한 모습, 유동성 장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장세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가? 2분기까지 망했다고 치고 과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실적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인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때가 3분기부터 실적 장세라면 코스피를 팔고 이쪽으로 옮겨 타는, 그럼 이건 누가 살까? 결국 기관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옮겨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 외국인 주도하에 대형주의 흐름이 좀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로 들어선 지금이 과연 실적 장세의 초입이냐,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 유동성 장세에서 과연 실적 장세로 넘어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또 앞으로 시장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종목 두개또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어저께 급락했던 니콜라가 오늘은 또 급등했죠. 어제 20% 급락, 오늘 30% 급등.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투자 비중 다운, 투자 비중 업에 따라서 이렇게 급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하나솔루션이 뭐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샘은 오늘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에서 옐로칩 성격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언급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에 좀더 시장의 방점을 찍을까? 이런 모멘텀 종목일까? 아니면 실적주일까? 지금까지라면 이쪽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동성 강세니까 모멘텀이 강한 쪽으로 돈이 더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우리 시장이 정말로 실적 장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쪽에서 점점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섬이 3분기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종목 사세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두 종목이 비슷하게 강하게 오르나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건 모멘텀에 가깝고 이것은 좀 실적에 가깝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되는 추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유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볼 때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여전히 이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 이만큼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모멘텀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의 차이가 지금은 종목 선택의 1순위였지만 만약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유형으로 종목이 옮겨 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시장 대응에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또 반등하는 증시였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어떤 쪽일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경제지표 쪽에서는 아무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바라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규제들이 해제되고 있거든요. 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 이상의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요. 프랑스는 아예 보건 조치를 해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네. 때문에 유럽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점점 규제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뭐 유럽 지역 내에서의 확진자 수 이런 것들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벤트적으로는 금요일까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실무팀들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유럽 기금을 정말 출범한다면 이번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특히 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핀란드, 네덜란드의 그 4개국이 계속 반대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핀란드는 아니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를 축으로 하는 이 4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정말 얘기가 많지만 일단 규제 시행일이고 그 다음에 단통법으로 인해서 500억이 넘는 벌금을 맞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어떤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네. 또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간밤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금통위 의사록이라든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또 전세대출 규제 시행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전략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위험의 정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이것을 리스크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냥 상수로 인정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늘어나곤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 지켜보자는 뭐 계속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실적 장세로 전환한다면 종목의 선택도 바뀌고 그다음에 수급의 주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환 여부를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판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 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주요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이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뒤에 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적 장세로 만약에 전환되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모멘텀 종목들보다는 실적주의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좀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심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이 앞에 것을 전제로 깔면서 우리가 좀 높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멘텀주보다는 실적주를 조금 더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